자, 이번에는 크립토 얘기를 좀 잠깐 또 돌아가 봐야 될 타이밍이 온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중국의 슬픈 경제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는 크립토 경제의 슬픈 이야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지향시성의 한 고위 관리가 암화폐 채굴 업체의 도시 전력량의 10%에 달하는 네? 전력량을 공급해줘서 암화폐 채굴을 지원해줬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한 도시에서 발생되는 이 전력 생산량의 10%를 한 암호화폐 채굴 업체에다가 몰빵해 줬다. 이거 뭐 큰일 하셨네요. 어제 이제 중국 항저우 예. 중급 인민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최근 이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장시성의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입니다. 전 부주석이죠. 전 부주석이군요. 샤오이라는 이런 이분에게 대해서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그리고 개인자산 전액 몰수를 선고했고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징역 6년형을 판결을 했다는 소식이 CCTV를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혜택을 줄때 뭔가 뇌물을 받았겠군요. 네, 그래,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무기징역이 일단 나왔는데, 무기징역이면 우리 기준으로는 좀 많이 무거운 형벌이잖아요. 뭐 사형이 있으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암호화폐와 관련이 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집중적으로 지원한 회사가 암호화폐 채굴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이름이 이제 추앙스지 커지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제네시스 테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전폭적으로 밀어줬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회사는 장시성의 푸저우시의 하이테크 개발구, 예. 그런 IT 개발 단지에 입주되어 뭐 있는 판교 같은 그런 업체였는데, 곳이겠죠. 그런데 이 업체를 갖다가 푸저우시 디지털 경제의 간판 기업이다 라고 떠들고, 대외적으로는 이 회사를 빅데이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채굴 업체를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체는 암호화폐 채굴 업체였는데, 매일 약 16만 대에 달하는 채굴기를 가동을 하고 있었고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회사가 사용한 전력이 푸조시 전체 전력 사용량의 무려 10%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또 은폐하기 위해서 샤오이는 관련 부서의 통계치를 조작을 하는 그런 보고서를 쓰도록 했고, 전력 소비 분류도 이렇게 달리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압력을 넣고요. 정부 기관을 압박을 해서 이 회사에 대한 보증과 대출을 총 우리 돈으로 4,416억을 융자해 주도록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융자금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하이테크 지구에 데이터 센터라는 건물을 짓고 실제로는 거기서 암호화폐 채굴을 했다는 것이죠. 16만 대를 돌리면서 네, 보조금 4,400억 원을 받으면서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이미 2017년도에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뇌물을 받아서 무기징역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받았길래 이렇게까지 해주는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분이 받은 뇌물수수 총액은 1억 2,5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23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아직 100억은 앞으로 받기로 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아직 미수치예요? 그래서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인데, 아깝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정치협상회의 전 부주석이다 라고 하면 상당한 고위 관리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보기라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수사에 협조를 하고 초기부터 유죄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개인 자산을 다 몰수하는데 내 자산이 어디 있는지까지도 다 밝힘으로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로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됐다. 비교적 가벼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죽기는 싫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중국 그 당에서 큰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 주신 그 정치하는 자격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네. 자, 오늘 크립토차이나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화가 무서워 라는 제목을 저한테 주셨어요. 네네. 영화가 무섭다니 뭐 스케리 무비예요? 어떤 겁니까? 네, 그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영화 티켓 가격 평일 기준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 제가 애 키우느라고 한 1년 이상 영화관을 못 가서 지금 한 2,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아, 그거보다 좀 높죠. 16,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주말에는 17,000원이고요. 아, 그렇게 비싸구나. 네네. 근데 많이 올랐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영화 티켓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중국 역시 영화 티켓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 정도 된답니까? 네, 그 평일 기준으로 해서 51.9위안, 예, 우리 돈으로 한 9,550원, 거의 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돈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크립토 채널을 통해서 중국에 이제 뭐 청년들이 받는 급여라든가, 네, 이런 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88만 원 세대. 네. 예. 근데 우리나라가 16,000원인데 중국이 거의 10,000원이다. 예. 이 격차가 굉장히 좁혀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원성이 지금 자자하다는 소식입니다. 진짜 비싸네요. 네, 비싸죠. 그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95% 이상이 88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산다, 이제 중국 인민들이. 그런데 이제 10,000원 돈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상 버는 돈의 뭐 80% 뭐 1%가 넘는 거잖아요, 일단. 네네. 영화 한 번 보는데. 예, 예. 어마무시하네요, 정말로. 네. 중국은 이제 그 도시 규모에 따라서 1선 도시부터 4선 도시까지 있습니다. 예. 1선 도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션전, 뭐 이런 도시들이 1선 도시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9,550원 이 금액은 1선 도시에 그 영화 티켓 가격이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 그 도시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타 도시들도 우리 돈으로 7,360원, 한 40위안을 좀 넘는 이런 그 가격에 지금 티켓 한 장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 처음으로 이제 이 40위안을 넘기 시작을 했는데요. 3년 연속으로 티켓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적어졌죠. 예, 움직일 수도 없고 해외여행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영화관을 찾는 그런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기 시간대에는 또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 시간대에 베이징 영화관의 경우에는 무려 14,900원, 예, 81위안이 넘는 티켓 가격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비싸네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던 완다그룹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중국판 CJ라면서요. 네. 그러면 그 수많은 이제 영화 멀티플렉스 극장들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회사가 어려우니까 티켓값을 조금 더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좀 들긴 드네요. 네, 저도 사실 그런 의심은 조금 있고요. 예. 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물가가 그 기간 중에 올라간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 원인으로 또 이제 꼽히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에 이제 보조금 삭감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보조금이 깎였다. 네. 영화표 가격에는 뭐 영화 제작비, 그죠? 출연료, 그리고 배급비, 또 영화관에서 또 남기는 마진, 네, 그 다음에 부대비용, 뭐 그렇죠, 이런 홍보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있겠고요.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때 이제 그 인터넷 거대 자본들이 영화 시장에 뛰어들면서 티켓 예매 플랫폼을 뭐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티켓 플랫폼에서 예매를 하시면 우리가 이만큼 보조금을 줄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5,000원 하는 그 티켓 가격이 뭐 2,000원 지원하면 3,000원이 되고, 3,000원 지원하면 2,000원이 되고, 이런 그 플랫폼 간의 그런 출혈 경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플랫폼 쓰면은 영화를 좀 싸게 보거나 무료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1,800원짜리 무료 관람권도 좀 나눠주고, 예,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8년 춘절부터 이 영화표 보조금을
거의 없애거나 그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티켓 가격이 인상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나 이제 한국, 이제 영화 한번 보려면 적지 않은 비용을 내는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참 우리나라가 요새 이제 2022년 작년부터 얘기 나오는 게 영화 티켓값이 너무 비싸져서 영화 흥행에도 좀 제동이 걸렸다 이런 내용이 드는데, 중국 분들이 이렇게 비싼 티켓값을 내고서까지 영화를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디즈니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예. 이런 OTT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아 거기는 또 그게 안 되니까. 예, 안 되죠. 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발생하냐, 아이치 같은 이런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다운로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이 당시 전 세계로 이제 보급되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예. 인기가 올라가니까 금세 걔네들이 그 자막을 달아서 예. 자막도 제가 보니까 정확히 이렇게 제대로 번역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었고 네.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불법 시청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말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가장 그 라이선스 안 된 완구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공장 다 중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 현실을 얘기해 드리는데, 아, 참 저희가 이제 중국 경제 얘기하면서 최근에는 좋은 얘기를 드릴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네.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안 좋은 게 사실 더 많긴 한데, 이번에도 좀 슬픈 이야기. 자, 제목을 보면은 포춘에 선정된 500대 기업을 다니다가 35살에 명예퇴직을 당한 이사가 있다. 네. 네, 중국 이사겠죠. 네, 네. 아, 이거 슬픈 이야기인데 어떤 네. 내용이에요? 네, 중국 매체들이 22일 날 일제히 다룬 기사인데요. 예. 올해 이제 36세가 된 그냥 성이 두씨입니다. 두씨. 두씨성을 가진 예. 어떤 남성이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서 작년까지 35세까지 근무하다가 마케팅 이사로 근무했는데, 작년에 회사에서 이제 비용 절감 등의 이슈로 감원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직업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 중국 그 배달업체에서 예, 배달앱을 이용한 그 배달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36세 이제 중국 남성이면 저보다 어린 분이거든요. 이렇게 창창하고 포춘 500대에서 마케팅 이사를 했으면 능력도 출중하신 분인 것 같은데, 진짜로 일자리를 못 구한 상태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인터뷰를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해고된 지 1년이 됐는데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월급을 그동안 꽤나 낮추고 다른 일도 좀 찾아보려고 했지만 예. 이미 36세는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네? 특히 인터넷 기업들은 전혀 이력서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분은 또 가장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일을 통해서 하루에 이제 16,000원 정도의 지금 돈을 벌면서 집에 있는 것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배달 일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또 얘기를 한 게 이제 청년 실업률 21.3%와 함께 배달 업에 종사하시는 그 일단 플랫폼 종사자가 2억 명에 달한다. 그분들이 내수 경제의 버팀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36세면 한창 일할 시간인 것 같은데, 일할 때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본인이 일을 해온 그런 분야가 크립토 분야처럼 이제 30대 중반만 돼도 약간 노땅 취급을 받는 그런 곳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중국은 업종별로 보면 그 겉으로는 연령 제한이 없지만 실제로 연령 요건이 있는 그런 그 업종이나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배달 일에 적응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제 크립토 업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블록비디오에 오면서 느꼈던 게,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이 주류 이제 개발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젊은 업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배달 할 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립토 차이나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 모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참 중국 경제가 요즘에
뭐 이런 뉴스도 뉴스지만 그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웃을 일이 많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하세요? 네. 그 시진핑 지금 주석이 브릭스웨이에 지금 참석하러 네. 갔죠. 네, 어제 갔고요. 그리고 아, 중국 정부는 지금 CBDC 요거 열심히 하고 있고 디지털 위안화. 네. 그리고 러시아라든가 브릭스 국가들과 이 달러로 결제를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 국가 그 나라 국가의 통화로 받는 이런 지금 달러를 탈달러화하는 이런 정책을 열심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출을 좀 만회해보고자 하고 있고 내수 경제는 중국 인민은행장이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그 다음에 지방 정부를 위해서 특별 융자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디폴트 위기에 빠진 부동산 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9월이 되면 4분기가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정말 특단의 대책들을 쏟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여태까지는 위기 상황을 전해드렸다면 아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또 다른 그 디지털 위안화 같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순중의 크립토 차이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